안녕하세요. 아찡이에요. 언제 먹어도 늘 맛있는 반찬 3종 만들어 볼게요. 까진 메추리알을 사왔어요. 덕분에 빠른 장조림이 가능해요. 장조림은 달걀보단 확실히 메추리알이 맛있잖아요. 뜨거운 물로 소독 한번 할게요. 혹시 모를 첨가제를 위해서. 그리고 다 같이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. 이미 삶아진 거라 쉽네요. 물 2컵, 마늘 한 주먹, 메추리알을 30알, 간장 5큰술, 프락토 올리고당 5큰술, 맛술 2큰술 넣고 뽀글뽀글 이렇게 같이 끓여주세요.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맛있는데 더 풍성하도록 단맛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1cm 조각무 한 주먹 넣었어요. 예전에 쓰다 남은 아이들이에요. 그리고 매콤하게 청양고추 2개, 포크로 청양고추에 구멍만 콕콕 해서 넣으면 고추씨 안 날리고 깔끔해요. 이렇게 하고 맛을 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마늘 좀도 자른 거 한 주먹 더 추가했습니다. 뽀글뽀글 4분 동안 더 끓이면 완성이에요. 완벽한 소로의 소모사용으로 자, 그럼 두 번째 밑반찬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입니다. 약불에서 멸치를 넣고 다진 마늘 한 큰술 넣고 슥슥슥 볶아주세요. 이런 반찬은 냉장고에 있으면 든든하잖아요. 다른 반찬 많이 없을 때 한 켠을 묵묵히 지켜주는 아이랄까. 볶은 멸치는 꺼내서 양념을 해요. 불 위에서 안 하고요. 연두 2큰술, 프락토 올리고당 3큰술, 간장 하나, 고춧가루 반 틈, 참기름 1큰술, 깨 솔솔솔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물엿이나 꿀을 더 팍팍 넣으면 진짜 맛이 좋거든요. 그런데 저희 집은 당 관리해야 돼서 이 정도로만 양념을 해볼게요. 저도 달달한 멸치볶음 진짜 좋아하는데. 자, 세 번째 마지막 반찬은 조금은 생소한 아욱 요리예요. 아욱은 된장국 많이 먹는데 저는 아욱전으로 만들게요. 이렇게 잘 씻어서 적당히 씻어 썰어주면 재료 준비는 끝! 밀가루 대신 오트밀로 만들 거예요. 건강하겠죠? 원래는 오트밀을 좀 갈아야 되는데 가루로 오늘은 그냥 사용할게요.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. 계란 3개 넣고 휘휘휘 해서 농도를 좀 보세요. 물을 추가할 건데요. 밀가루 없으니 사실 농도 잡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. 밀가루 있던 거 저는 다 못 먹고 버렸어요. 유통기한 지나서. 이번에 살 때는 밀가루 대신 몸에 좋은 아몬드 가루 사려고요. 요 정도 느낌 주르르르. 여기에 좀 더 정성을 위해서 치즈를 갈갈갈 해서 넣어 볼게요. 밀가루 대신 재료들끼리 붙을 수 있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치즈를 갈아서 넣기 시작했는데 맛도 더 좋더라고요. 가루로 넣는 거라 메인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해치지 않아요. 이렇게 하면 좀 묵직하고 되직해졌지요. 여기에 아욱 넣고 슥슥슥 비벼주면 됩니다. 아욱 한 봉 다 사용했어요. 처음엔 잘 안 비벼지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양손으로 짜장면 비비듯이 요런 스킬로 하면 요정도 느낌으로 비벼집니다. 중불에 오일 치익 하고 이제 전을 부쳐볼게요. 첫 판은 크고 넓적 납작하게 만들었어요. 근데 만들어보니까 모양이 좀 덜 예쁘더라고요. 눈으로 먼저 먹고 입으로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다음 판은 동그랑땡 느낌으로 작고 소중하게 이 정도로 하고 오래 두고 한번 뒤집어서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살짝 눌고 또 눌러주고 했더니 모양이 진짜 괜찮아요. 뽀송뽀송한 동그랗게 그런 모양이 헐 보기에도 좋더라고요. 예쁜 게 아무래도 먹기에도 예쁘잖아요. 집에 달래장이 있어서 같이 먹었더니 향과 맛이 정말 좋았어요. 저는 이렇게 반찬 3개 해서 먹었더니 반찬들이 고소해서 조화가 진짜 좋았습니다. 이렇게 반찬 만들어 놓으면 한 주가 든든하잖아요. 냉장고에 다른 거 없어도. 그럼 맛있게 드시고 지금까지 맛쟁이였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